지난 4월 19일 기념식 날, 하필이면 대통령 윤석열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국의 도청 내용을 보면 3월 1일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성원과 외교비서관 이문희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 수 있다고 미리 염려하고 있었다. 이들은 살상 무기 지원 금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미국 측에 적극적 지원 약속을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들은 이 문제가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우려했다. 그래서 폴란드를 통한 포탄 후에 지원 방식을 택했다. 결국 한 군수부대에서 반출된 포탄이 경남 진해항에서 독일로 이송되는 현장을 MBC가 단독 보도했다. 이 밖에도 국내 포탄 제조업체가 앞으로 155mm 포탄 40만 발 이상은 물론 기관총탄 430만 발과 전차 포탄 5만여 발을 폴란드에 수출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0대 교역국에 드는 나라들이 중국, 러시아다. 그중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정세와 경제협력에 매우 중요한 나라였다. 북핵협력, 경제협력 등에서 한반도의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전에도 지금도 작지 않다. 올해는 한러 상호수교 33주년의 해다. 한반도 입장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첫째, 북핵 문제에서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북핵 협상에 있어 메신저로서 러시아의 가치를 적극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시스템상 북한과 공유하는 점이 많은 만큼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남북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러시아는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에 우호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핵 폐기에 있어서도 중국보다 러시아가 좀 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1980년대 북한 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 러시아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뛰어나다. 한러 교역은 2022년 기준 212억 달러 규모로 러시아는 한국의 15위 교역 대상국이다. 주로 천연자원이 대다수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전혀 나오지 않는 나라다. 그런 러시아를 대상으로 그들 전쟁에 개입하는 발언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것이다. 그것도 법으로 대량 살상 무기 금지 규약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실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비살상 구호물품 등을 공급해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살생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그리고 즉시 155mm 포탄을 폴란드를 경우에 대량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발언을 양국의 대통령이 한 것이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염두한 것인지 이번에는 대만 문제에 개입해 해도 되지 않은 발언을 해버렸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만 관련 입장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라는 뜻으로 말을 해버렸다. 이에 중국 측에서는 격양된 반응이 나왔다. 중국 친외교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이념의 대립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균형감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는 발언은 자칫 감정적 대립으로 몰아갈 수 있으며 그 끝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해상방위대 전남지구 부대장으로 군복무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최초로 이끌어내 노벨평화상을 수상받기도 했다. 2000년 6월 1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기자실에서는 김정일과 김 전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았을 때부터 약 20분 동안 세 번의 탄성과 박수가 울렸다. 당시 국민들은 곧 통일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육군으로 34개월 만기 제대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남북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10년간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고 평화와 통일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던 시절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65년 기관지 확장증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 이명박은 호국훈련을 핑계로 삼팔선 인근에서 대규모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북한은 발끈했다. 당장 호국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이명박은 훈련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한반도의 서해 5도 중 하나인 연평도를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포격했다. 정전협정 이래 최초로 발생한 민간 거주구역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 사건으로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왔으며 정말로 휴전이 깨질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으로 군에 입대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일방적 지시로 2016년 남북관계의 요충지이자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을 철수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정세의 유일한 안전판이었다. 그런 개성공단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폐쇄되고 만 것이다. 대한민국 통일정책이 대통령 개인의 생각에 따라 멋대로 뒤바뀌면서 한반도 위기가 증폭되는 결과를 빚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지금까지도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폐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희대 법대에 다니던 1975년 당시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강집 입영 조치를 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신병 훈련을 마친 뒤 특전사로 자출됐다. 그는 1978년 제대할 때까지 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군복무했다. 그는 이른바 공수부대원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끌어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에 또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이 당시 전쟁이란 키워드는 사라지고 평화만이 존재했다. 윤석열 현 대통령은 이른바 짝눈이라는 부동시로 군면제를 받았다. 지금 같으면 현역 차출감인데도 당시에 그는 총을 쏠 수 없을 거라는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젊은 시절 당시 그는 당구 점수가 300점을 치는 당구 고수였다. 그런 그가 대통령에 오르자 전쟁을 떠오르게 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 러시아와 같은 전 세계의 군사 강국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와 같은 발언을 했다. 그리고 전 세계 3위 군사 강국인 중국을 향해서도 대만 관련 간섭 발언도 해댔다. 윤석열은 얼마 전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 평화를 얻기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쟁 준비란 단어를 꺼냈다.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현대전에 있어 남북한 전쟁 발발 시 1일차에 양쪽 사망자 수가 무려 240만 명에 이른다. 전쟁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일주일 만에 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경제적 손실은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 북한의 생물화학탄 한 발이 남한 어느 도시에 떨어지면 7천에서 1만 명의 인명 살상력을 갖는다고 한다. 전쟁에서 남한이 월등한 경제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벙커 안에 숨어 허둥지둥 전쟁 노름에 빠져있는 윤석열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인 당신은 가장 먼저 죽음을 맞게 될 수도 있다.